뉴스 윤치윤입니다. 교도소 교도관들의 폭행, 가혹행위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증거 수집이 어려워 규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섬유 관련 연구기관들의 실적이 아주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경상 가명 목판 영영장판의 존재가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로 알려진 지 8개월 만에 대구와 경북이 내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결해라는 이름의 대구세관 마약탐지견이 전국 탐지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교도소 교도관들의 재소자 폭행 및 가혹행위 의혹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이런 교도소 내 폭행 의혹은 증거 수집 등의 한계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CCTV 영상이 삭제되는 등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때문에 교도소가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교도소 교정공무원 4명에게 지난달 13일 집단 폭행당했다는 49살 김모 씨. 김 씨가 수갑과 쇠사슬로 된 보호대 등으로 묶인 곳은 관구실입니다. 교도관이 수용자를 불러내 관리 감독하는 곳이지만 CCTV가 없습니다. 관구실에 가면은 주위를 잡는 날 가면서 관구실에 있는 직원들이 볼때기를 때리고 그 여기 전화기를 차고 수용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 김 씨는 자해 여부 시비를 없애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독방에 설치된 CCTV 앞에서 멍을 드러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CCTV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법무부는 교도소 안 CCTV 녹화 영상을 저장해두는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고 장치 용량을 초과하면 차례로 지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에 따라 유치장과 수사 사무실의 CCTV 영상을 90일 동안 저장해놓는 경찰과 비교됩니다. 사건 발생 엿새 뒤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려 조사가 시작됐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 같은 거 그렇게 못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차로 여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쪽에서 안 되면 끝이에요, 저희들. 역장을 밤에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거든요.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교도소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5년 동안 수용자들은 교정공무원들을 해마다 1,600에서 2,400명가량을 고소고발하지만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외국처럼 옴부즈맨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의 전통산업인 섬유를 살리기 위해 많은 연구기관들이 대구에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갖다 쓰면서 업계에 기여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섬유 관련 연구기관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섬유개발연구원이 지난 4년간 기업 지원 명목으로 세금 109억 원을 받아갔지만 관련 매출액은 113억 원에 그쳐 하나마나한 사업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슈퍼 소재 융합 제품 사업화 사업이나 수송용 친환경 섬유 소재 개발 사업 등의 연구 사업은 세금 투입 대비 매출이 10%도 안 돼 지역 기여도가 기대 이하였습니다. 됐는지를 보고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당근과 책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 지원을 줄여나오고 보아같이 높게 잘한 데는 늘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패션산업연구원도 기업 지원 사업에 197억 원을 썼지만 매출은 고작 48억 원에 그쳤고 대구 디자인산업 육성사업도 4년간 136억 원이 예산이 들어갔지만 매출 48억 원에 85명 임시고용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비싸게 사놓은 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50% 미만이 152개, 54개나 돼요. 특히나 그 한국 패션산업연구원은 19개인데 8개. 최인철 의원은 다익텍 연구원 역시 4개 사업에 4년간 179억 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매출은 159억 원에 그쳤고 가장 중요한 기술 이전 실적이나
이에 따른 업계 매출은 없어 외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의회 이민환 의원은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의 새 야구장,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와 관련해 삼성이 입장료와 임대료, 광고 등 각종 수익을 25년간 갖도록 대구시와 계약했는데 이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대구시가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입찰한 광고 대행권이 50억 원에 낙찰되면서 25년간 최소 1,5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감사원 지적 이후 기아와 재협상한 광주시처럼 대구시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가명 목판인 영영장판의 존재가 대구문화방송의 보도로 알려진 지 8개월 만에 관련 예산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영장판의 지역 이관과 연구, 활용 등 구체적인 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영영장판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이관과 활용에 공동 협력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집중적인 연구와 준비를 내년부터는 이제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고 여기에 시도가 힘을 합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대구시장님과 다시 협의를 해서 공동의 노력으로 문화의 원류를 훼손되지 않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대구 경북민의 혼을 되살리고 최적의 상생과제로 자리매김한 영영장판의 지역이관과 활용, 연구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예산 1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생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학술연구와 전시회 개최, 목판 복원 등에 우선 나섭니다. 대구시는 장기적으로 경상가명 복원사업과도 연계해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가 공동 모조를 지어서 대구 경북의 정체성과 혼을 찾는 데 모든 지혜와 영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도 지역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목판 자료를 신도청 시대를 맞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영영장판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영장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배정된 것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이관해야 한다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대학교 김사열 총장 후보는 교수회가 투표 결과에 따라 총장 후보 재선정 절차에 들어가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을 선출한 교수회의 총장 후보 재선거 추진은 자기 모순이며 대학 내 일부 힘 있는 교수들의 소위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북대 교수평의회는 재선거 추진 찬반을 묻는 투표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오는 2020년까지 해양 레포츠 체험 벨트가 조성됩니다. 다섯 곳의 해양 레포츠 거점이 조성되고 머물면서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혜의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 지난 2012년 기준 경북의 관광객 중 43.1%가 동해안을 찾았고 이 중 해양 레저 관광객은 46%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960억 원을 투자해 동해안을 해양 레포츠 체험 벨트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5개 시군에 사계절 해양 레포츠 거점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머물며 해양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확충합니다. 내년에도 이 등대 콘텐츠 해양 레포츠 이어서 이제 해양 문화라든지 해양 휴양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이 벨트화하는 그리고 이 3개, 4개에 있는 전체적인 각각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엮는 이런 작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마리나 항만 조성 구역인 포항시 두호항과 울진군 후포항 등 6곳의 개발도 조기에 완성합니다. 국제 해양 레포츠 대회 등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도 개발합니다. 신동해안 발전을 선도하는 해양 레포츠 체험벨트 조성 컨텐츠를 발굴하여 국가 사업화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청정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 레포츠 체험 벨트 사업. 원활한 국비 확보로 사업이 제때 추진되면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미래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이 포항은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일본에서 윈드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지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수도 도쿄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카나가와현 지시. 매년 80만 명이 이곳에서 윈드서핑을 즐깁니다. 지씨를 일본의 윈드서핑 중심지로 성장시킨 주인공 마카베 씨를 찾았습니다. 마침 윈드서핑 이론 수업 중이었는데요. 그가 첫 손에 꼽는 지씨의 성공 비결은 윈드서핑 무료 강습회입니다. 동네 윈드서핑 가게들이 함께 마련한 무료 강습회를 통해 지씨라는 해변이 일본 전역에 알려졌고 윈드서핑을 즐기는 인구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씨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은 온 가족이 바다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 점입니다. 윈드서핑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탠드업 보트나 카약을 즐기면 됩니다. 여성들에게 잘 맞는 수상 요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해변을 청소합니다. 마치 주택가에서 나온 ゴミが 전부 강에 入って 流れて 打ち上がってくるから 매일 やっても ゴミが なくならない. 海の マナー だけじゃないです. 마치가 민나데 協力しないと. 일본의 다른 해변과는 달리 백사장에서 음주를 금지해 가족끼리 편안하게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지씨가 윈드서핑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지씨에서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네, 정부의 중복 사업 폐지 방침에 따라 대구 경북 100여 개의 사회복지 사업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 충당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복되는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은 노인 장수수당, 의로운 시민 위로금 등 80개 사업이 폐지되고 대구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조손가족수당 등 28개 사업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영덕 핵발전소 유치를 위한 영덕 주민 찬반 투표가 누구의 방해도 없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법 투표라고 규정한 정부와 경상북도, 영덕군을 비난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국민은 누구나 자신에게 닥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 위한 판단과 결정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나 지자체 모두 이를 호도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공항에 마약 탐지견이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던 남성을 적발해 화제가 됐는데요. 명불허전인가 봅니다. 이 마약 탐지견이 전국 탐지견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세관의 마약 탐지견 결혜가 마네킹 속에 숨겨져 있는 마약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러 개의 마네킹을 지나 어린아이의 마네킹 앞에 멈추더니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마약 탐지견이 마약 냄새를 맡았을 때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세관 직원이 마네킹 속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마약이 발견됩니다. 이달 초 인천에서 열린 제5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에서 결혜는 전국의 세관과 육군,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19개 팀의 마약 탐지견들과 겨뤄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훈련장과 차량, 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을 실수 없이 가장 많이 찾아낸 겁니다.
그 마약 탐지 부분에서 마약을 많이 찾아서 1등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평소에도 이제 건강 관리도 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잘 해준 거죠. 결혜는 지난 4월 말 30대 남자가 대마초 6.47g을 입에 삼켜 몸속에 넣은 채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던 것을 적발해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세관은 전국적으로 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결혜를 활용한 마약 탐지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동네 한 바퀴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동아백화점 쇼핑점 광장에서는 이랜드그룹의 대구 계열사들이 함께 칠성시장과 공동으로 5천 포기의 김장김치를 마련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2015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는 지역 발전, 지역 상생을 위하여 전통시장과 그리고 고객과 함께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고 3천 가구에 이 상품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대구은행도 오늘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는데요. 대구은행은 오늘 대구 적십자사 별관에서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벌여 저소득 취약 가구 440가구에 10kg씩의 김장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가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달성 연탄은행은 오늘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에서 제6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재개식을 열고 현풍 지역 저소득 가정 3가구에 500장씩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달성 연탄은행은 오늘 연탄 나누기 재개식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의 연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주에서는 오늘 종가의 정신적 가치가 담겨있는 가훈에 보편적 의의를 조명하기 위한 2015 종가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마련한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 명문가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관련된 학술 행사와 종가의 선행 사례를 소재로 한 창작 연극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제15회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지체장애인 대회가 오늘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열려 지체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도운 유공자를 표창하고 장기자랑과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출소자 부부 8쌍을 위해 2015 아름다운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결혼식을 통해 지난 1983년 25쌍을 시작해 모두 32차례에 걸쳐 270여 쌍의 부부가 새 출발을 했습니다. 공공비축미에 이어 시장 격리국 수매가 시작됐지만 산지 쌀값이 안정화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시장 격리국 수매 물량은 조곡 4만 4천 톤으로 공공비축미 8만 2천 톤을 합해도 전체 생산량의 16%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산지 쌀값은 40kg 조곡 기준 4만 3천 원대로 지난해 5만 3천 원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오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구지역 건설자본이 어용노조와 결탁해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구지역 건설과 토목건축 분야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는 시립노인간호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28명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주시가 부실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할 간부 공무원들은 문제 삼지 않고 힘없는 비정규직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주시의 해고는 2014년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07년 8월쯤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조이팔의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정모 전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조이팔 사건을 담당하던 정 전 경사는 지난 2008년 조이팔 업체 본사 서버 압수수색 당시 강태용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에 들어설 대구경북 능금농협 안동유통센터 건립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